그리고 이제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오늘도 저 검푸른 대회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경찰관 여러분들, 특히나 오늘 좀 따뜻한 날씨입니다만은 이 다목적 운동장을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담당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우선 안부를 전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한 사고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도 그 망망대 끝없는 바닷가에 오늘 그 5월 22일은 그 대구의 송해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 대구의 대구 달성군에 있는 그 오견지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 오견지라는 그 저수지에 송해공원이 이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미디언으로서는 참 초세한 양반이죠. 이렇게 그 송해 이름을 딴 이렇게 공원까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그 코미디언으로서 출세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송해 그 양반은 말이죠. 그 고향이 이북입니다. 황해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실향민이죠. 그 남북이 이렇게 분단될 줄을 모르고 어머니한테 그 잠깐 내가 서울을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서울에 왔다가 뭐 유교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에는 그 더러 왕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 그 부모 어머님을 못 본 그렇게 아주 그게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다고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이 황해도니까 실향민인데 그래서 그 송해 부인이 송해 씨 부인이 이 여기라래요. 오견지 호수가 있는 여기에 처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처가가 있으니까 이 오견지 호수가 있는 곳을 제2의 고향으로 그렇게 알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송혜 씨는 여기 오견지 호수가 굉장히 정이 들었었나 봐요. 처가집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제2의 고향으로 이렇게 알고 정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송혜 씨는 묘자리를 여기 오견지 산기슭에다가 묘자리를 받았다래요.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어달라 이래가지고 미리 이 묘자리까지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그 오견지를 그 참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그 대구시가 그 송혜 씨하고 이렇게 그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그러면 오견지에다가 송해공원을 조성하자. 이렇게 그 의견이 합의를 돼가지고 아마 여기다 그렇게 송해공원을 조성했나 봐요. 아무리 뭐, 송해공원을 조성하고 싶어도 본인이 내 이름으로 된 공원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거부를 하면 그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송해 씨가 찬성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송해 씨 이름을 따가지고 송해공원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나 봅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코미디언으로서는 참 대성하신 분이죠. 오랫동안 그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를 사회를 봐서 전 국민 대한민국 전 국민들과 그 애환을 같이 하는 그런 아주 그 코미디언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드론으로 내려다본 영상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그 송해 공원의 모습입니다. 그 꽃길도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주차장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면 위로다가 이제
수면 위로다가 트레킹기를 조성해 놓아 가지고 그 정 가운데 이제 정자도 해 놓고. 그래서 그 정자 안을 내가 들어가 봤어요. 정자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아이스크림 파는 그 자판기, 뭐 커피 자판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위에서 내려다보는 송내공원이 참 멋있습니다. 이 옥연지라는 호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그래서 이 아주 관광지로다가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해 씨는 그 돌아가셔도 송해라는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라고 봅니다. 이 송해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내 묘자리를 이 옥연지가 내려다 보이는 산기슭에 묘자리를 써라. 이렇게 또 미리 얘기를 했다니까. 그 송해 씨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옥연지 산기슭에서 이제 이렇게 옥연지 호수를 내려다 볼 겁니다. 이제 돌아가신 그 하늘나라에서 옥연지를 이렇게 내려다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가가 이 옥연지에 있었으니까, 옥연지 호수 있는 곳에 처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이 들고, 여기를 아주 고향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물 위에 저렇게 뭐, 배도 있고, 배도 떠 있고, 뭐 떠 있는 게 많잖아요. 저게 뭐냐면은, LED 전등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여기 오면 참 그 불빛이 아주 멋있으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장면이 이렇게 호수가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그리고 여기 물 위에 떠 있는 그 둥근 공 모양의 것은 뭐냐면은 달 형상을 한 그런 그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뭐 저기 그 물레방아도 돌고 말이죠. 꽃길도 조성되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옥연지 호수 그 가상자리에다가는 그 트레킹 길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킹 길이 이게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그 고속전철을 어제 그 6시 22분에 평택 지재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대구에 도착하니까 7시 한 41분 정도 됐더라고요. 일찍 가서 촬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광명에서 KTX를 탔는데 SRT는 그 광명에서는 탈 수가 없거든요. 동탄하고 지재역인데 동탄은 수원에서 동탄을 가려면 또 택시를 타야 됩니다. 택시비가 한 15,000원 정도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동탄 가지는 않고 지재역에서 이제 탔습니다. 왜냐면 지재역은 수원에서 그냥 바로 전철로 다 지재역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택시비가 들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지재역에 가서 탔습니다. 그 SRT도 상당히 그 KTX에 조금 더 뭐 꿀리지 않는 뭐 KTX와 SRT는 참 동등합니다. 실내도 참 깨끗이 되어 있고 오히려 SRT가 좀 KTX보다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나는 뭐 예전에는 그 KTX만 타고 돌아다녔었는데 처음으로 SRT를 타봤습니다. 근데 SRT가 KTX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뭐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제 드론을
예, 지금 저기 이 지상에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지금 그 풍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죠. 길은 이 자갈길입니다. 자갈길. 풍차가 있는 데까지 자갈이 이 자갈을 깔았더군요. 이제는 그 분수를 가동하는 시간이 되나가지고 분수가 멋있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분수가 상당히 그 물줄기가 아주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둥그란 건 뭐냐면 저게 그 달 형상을 한 조형물입니다. 예, 이게 달 형상을 한 형상을 한 조형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청자각도 돼 있고. 아마 저기 그 밤에는 말이죠. 지금 낮 시간이니까 그런데 밤에는 저 그 분수가 밤에도 작동을 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밤에도 만일에 저렇게 작동을 한다면은 작동을 시킨다면은 아마 그 빛을 분수 물줄기가 천연색으로 이렇게 빛을 받는 그런 조명을 설치했으리라고 봅니다. 이 풍차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각종 뭐 나비들, 곤충들 이런 게 전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견지에서 살고 있는 뭐 나비, 그 다음에 곤충들 이런 거를 그 전시해 놨더라고요. 비슬산 창고, 오견지 사계, 그 다음에 오견지의 전체적인 그 모습 이런 걸 해놓네요. 다시 이제 출구로 나가봅니다. 이렇게 그 물 위로 이렇게 그 트레킹 길이 형성되어 있죠. 저 멀리 이제 그 정자가 보입니다. 네, 두벅두벅 걸어가 봅니다. 풍차가 그 아주 물과 숲을 물과 잘 호수 잘 어울리죠. 그 달 모양의 인공 조형물은 밤에는 그 환하게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자각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적었어요. 아직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대구에 뭐 7시 41분에 동대구역에서 도착해가지고 여기 옥연지에 오니까 아침 한 8시 30분 정도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적어요. 송해공원 조명분수 운영안내 저기도 있고 대한민국 명소 달과 함께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런 것도 나와있고 수중포름달 포토스팟 베스트 4 여기는 이제 그 벤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 벤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를 한번 직진을 해보죠. 여기는 부교가 설치되어 있네요. 블루 색깔의 부교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 달성 꽃 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꽃길이 조성되어 있죠. 꽃을 아주 잘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으로서는 참 출산 양반이죠. 그리고 나이 90까지도 건강하게 돈을 벌면서 이제 전국 일주를 돌아다니는 그런 참 복된 인생을 누리는 그런 분입니다. 아무리 스타라고 해도 말이죠. 나이 60이나 70대면 대부분 일이 끊어지거든요. 근데 그 나이 90까지도 계속 저렇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인생입니까? 참 그 말년이 이 말년 팔자가 참 좋은 양반이에요. 여기는 그 여기도 무슨 그 조그만 그 연못인데 여기도 뭐 수상 테크가 설치되어 있네. 여기는 이렇게 그 좌우로 이렇게 뭐 서로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아트 모양의 이제 그 LED 전등이 이렇게 설치된 겁니다. 이게 밤에는 빛을 발하는 것이죠. 굉장히 밤에는 그 여기가 빛을 발해서 LED 전구들이 빛을 발해서 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작은 LED 전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죠. 여기 이제 큰 바위에 송해공원이라고 이제 새겨놓고 그 옆에는 이제 송해 이 양반이 이제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송해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21회 세종문화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소 대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딩동댕 송해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